그런 것들을 처럼 생겼대 해서 생리컵. 그러면 얘로 소음순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베이주파가. 여러분 안녕. 세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성교육 비타민 베리 줌마의 일회용 생리대 사용 방법입니다. 여기에는요 딱 한 분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떤 친구가 남겨줬는지 한번 볼게요. 짜잔! 네! 이 친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좋았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물었는지 볼게요. 왜 제가 쓰는 생리대는 날개가 없을까요? 왜 날개가 없을까요? 내가 생리대를 샀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날개가 있다 하는데 왜 내 거는 날개가 없을까? 아주 당연하죠. 날개 없는 걸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한다면 다음부터는 날개가 있는 생리대를 사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줌마의 일회용 생리대 버리는 꿀팁. 이 부분에 지금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친구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질문을 던졌어요.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없는데 화장실 밖에 있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나요? 고민될 수 있어요. 왜? 생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생리 처리하는 것까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 생리대에 이런 것들 있죠. 생리를 쓰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런 쓰레기들은요,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화장실에 일반 쓰레기가 없으면 화장실이 아닌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집이 아닌 공간에서 생리대를 갈아서 생리대 쓰레기가 나왔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디요? 보통 우리는 이제는 위생수거함이라는 데가 있죠? 그쪽에 버리시면 돼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는 매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친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집에서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되겠죠? 아까 그 친구하고 같아요. 그죠? 위에 있던 친구하고 똑같아요.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친구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쓰는 오버나이트는 그 스티커 포장지가 아니라 그냥 찢어지던 건데 이건 어떡해요? 아, 이런 참신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자, 이건 어떡할까요? 당연해요. 포장지는 반드시 다 이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된 거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그냥 찢어서 쓰면 된다라는 거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편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친구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쓰레기통이 없는데 어떻게 버리죠? 이거 진짜 난감할 것 같지 않아요? 집에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제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리대 다 사용했던 쓰레기들이 나온다. 어떻게 할까? 진짜 난감해요. 근데 방법은 뭐다? 쓰레기통을 만들어야죠.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고 그 속에 잘 처리된 생리대를 버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베리줌마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 주제에 관한 질문은 끝!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